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2차 모의고사 과정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기본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이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아요. 예, 왜? 매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됐는지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문제 냈다. 벽지 내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뭐 오신 분들 마찬가지고 수강료 내고 오신 거잖아요.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뭐 첨삭을 받고 싶으신 분 받고 뭐 그러길 거부하시는 분은 거부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내가 수강료 내고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여러분들 이름 기억 안 합니다. 기억 안 하니까 뭐못 팔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번 이제 모의고사 과정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주간 진행할 거고요. 네, 5주간 진행을 할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 풀듯이 대략 한 7문제 전후 매회 7문제 정도, 많으면 8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면은 그걸 수거해서 제가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90분 풀고 잠시 쉬었다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이 5주간 반복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주는 피드백을 할수 없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출하시면은, 첨삭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일 때문에 학원 오거든요? 학원에 갔다 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별도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또 학원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힘드니까, 첨삭은 보통 이제 마지막 주는 못 해드려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립니다.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적중률이 높아요. 모의고사 적중률은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중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못 쓰고 오세요. 예전에 한번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 계셨거든요. 이제 우리 자동차 쪽에 이제 그 구조나 정비 쪽을 잘 하세요. 네, 자동차 보면 모르시던 분인데 결국은 합격은 하셨습니다. 합격하셨는데 현재 손사법인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재수를 하셨죠. 재수를 하셨는데 그분은 거의 핵심 요약집 있죠? 그걸 다 외우세요. 근데도 점수가 50점대밖에 안 나와요. 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외운다고 해서 웬만큼 점수 나와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볼 때 약해져요. 여기서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외운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네.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 있냐 없냐가 결국 당락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와 B라는 문제를 합쳐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또는 아니면 문제풀이에서는 각각을 물어보거든요. 각각을. 이걸 합치고 빼고 넣고 빼고를 여러분들이 잘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연습을 하셔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름대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내가 아는 후배도 그 친구는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신체는 한 번에 붙었는데 차량은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했는데 조금씩 올라가 점수가. 실무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 공제조합에서 실무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얼마 전에도 식사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조금씩 올라간다고. 근데 운 좋은 건지 뭔지 커트라인은 내려와서 조금씩이요. 그 친구 점수는 올라가고 커트라인 내려오니까 일정한 수준 되니까, 합격할 때는 안정권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안정권으로. 그 전년도에 뭐 2점, 1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음에 합격할 때는 안정권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무를 많이 안 했을 때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건잘 써요. 단편적인 잘 쓰는데 복합적인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이제 나름대로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위원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많이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실무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또 오전에 했던 구조 및 정비의 특화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분이 있고요. 아닌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두 과목이라고 얕잡아봤다 큰일 납니다. 다른 어떠한 종목보다 평균이 높아요. 우리 차량 손사가 평균 커트라인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막판에 갔을 때는 내가 어느 쪽을 좀 더 할지, 예. 결국은 점수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구조 쪽을 좀 하시라고. 예. 구조면 정비는 이론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는 넓어도 이걸 배배배 꼬아내지 못해요. 구조면 정비 문제들은 딱딱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꼬아서 내는 게 좀 더, 근데 이론과 실무는 꼬아서 내려면 한두 컵씩 꼬아요. 왜냐면 확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투여돼도 구조 및 정비 쪽에 어떤 구조 외우고 정비 관련된 거를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합격에는 더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황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주간 진행될 거니까 하고 이제 매주 모르겠어요. 올해는 점수를 공개할지. 예. 그러다 개인정보 가리고요. 예. 개인정보 가려가지고 상위 뭐 이렇게 점수도 공개하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상태 봐서 여러분들 너무 다 바닥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문제를 수정을 할 겁니다. 문제 수정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5주 동안에 목표했던 건 다 나가요. 목표했던 건 나갑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개정약관 있죠? 예. 개정약관 문제는 바로 갖고 왔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 바로 갖고 왔으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내시겠죠. 그 개정약관 많지는 않지만 개정 과거에는 개정약관들이 약관이 개정되고 한 몇 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한 3년 정도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몰아서 이 개정된 게 몰빵을 하면 다 나왔어요. 출제가 다 돼버리니까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잖아요. 낼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그해 작년 같은 경우도 자동차 식사락폰에 개정됐죠. 문제는 약관에 개정되고 계약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돈다는 얘기냐면 모든 차량들이 책임 계시다 보니까 오늘 계약을 했으면은 어제 계약한 차량들은 구계약이에요. 구약관이잖아요. 오늘은 신약관이에요. 그럼 1년이 지나야지 다 신약관이잖아요. 작년도에는 자동차 시사약관을 구약관과 신약관이 병행했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그대로 냈어요. 신약관으로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출제위원들도 새로운 약관 개정 내용이 이제 된 거를 바로바로 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 개정 내용은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문제 풀 때는 어떤 책임 개시 기간이랄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개정약관 냈으면은 개정약관에 맞게끔 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 보고 넘어가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원가에서 지금 이 자동차 보험 차량 쪽을 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안에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뭐 요즘은 조금 떨어졌어요. 비율이 예전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거의 뭐 맥시멈 할 때는 거의 90% 정도가 실무자였어요. 최대한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회사들도 좀 예전 같지 않아갖고 합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안 해요. 합숙 교육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올해는 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좀 늦어져갖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잖아요. 그해에 다 취업했습니다. 저희 학원 출신 중에서 딱 한 명 빼고 취업 재수한 친구가 있어요. 취업 재수한 친구가 제가 조심하라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 친구가 쓴 인턴 들어간 회사는 정규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 그렇게 안 본다. 왜? 그 회사 자격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 회사 취향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좀 관리자들하고 잘 이렇게 해라 했더니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재수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100% 됩니다. 왜? 부족하니까. 현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순서가 제일 부족해요. 현업에서. 비율을 못 맞춰요. 예. 그 다음에 인원도 많이 뽑지 않고. 예. 그래서 취업 목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일은 좀 많습니다.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취업하고, 취득해가지고 장롱면허 만들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취업 목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한 100여 일 좀 못 남았죠? 90 며칠 남았을 겁니다. 이 기간. 더운 여름이지만 잘 보내면은 정말 날 선선할 때 시원 추워질 때 합격증 받아서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은 시간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1주차에는 문제는 많이 안 갖고 왔습니다. 7문제예요. 7문제 갖고 왔고, 저도 이제 매년 모의고사 문제 내다 보면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재탕을 할지. 분명히 조만간에 재탕해요. 제가 말한 재탕이라는 거는 2014년도 시험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될 거예요. 근데 어느 타이밍인지는 못 잡겠어요. 이게 달라져요. 재탕이 안 나온다고 볼 때는 최근에 나온 거 다 빼고 내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부터, 제 선배들이 공부할 때부터 예상 문제들 있잖아요. 다 나와버렸어요. 저게 다 나왔어요. 작년까지 해서. 예. 이런 거는 나올 법하다 해서 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도 저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이렇게. 야, 어떤 문제 나오지. 예.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 보시면은 학원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모의고사 이렇게 해갖고, 5주 동안 7문제씩 내면은 35문제잖아요. 예. 이 35문제 전후로 보통 내는데, 이 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에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게. 네. 누가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60% 나와요, 60% 정도. 60에서 많을 때는 70% 정도까지. 근데 나머지 거기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요, 불이타 문제예요. 네. 불이타 문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예 교재에 없는 내용은 진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다 교재에 있습니다.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대체적으로 걸론 나름대로 강사가 걸르고 걸러서 좀 추려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통째로 뭐 외워서 답을 써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했죠? 점수 적게 나와 생각보다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이해를요. 그리고 암기할 거는 기본 과정 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이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요. 한 부분은 암기하되 그러지 않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공부했던 거에서 조금 변형돼서 나와도 답 작성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달달달 외우신 분들은 그거 외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조금만 벗어나면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회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잘 썼는데, 네. 잘 썼는데 막상 점수 까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요. 네. 왜 그럴까? 네.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되 그렇지 않고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작년같이 계정약관 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1주차 문제 같이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